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MB 충북에서는 2019년 새해를 맞아 도내 주요 단체장들을 모시고 지난 한 해 성과를 살펴보고 올 한 해 계획을 들어보는 신년 특별 대담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제11대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을 모시고 올해 의정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늦었습니다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도민 여러분께도 직접 좀 인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도민 여러분 올 한해 뜻하신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올해는 저희 도의회가 개원 2년째를 맞습니다. 저희 도의회는 도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올 한 해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올해 신년화도 뭐 각 단체장들마다 이제 사자성어를 요즘 다들 이렇게 예. 내놓으시더라고요. 올해 신년화도를 민의 동행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예. 대략적인 뜻이 뭐 얼핏 이게 예감이 되긴 합니다만 예. 정확하게 어떤 의미 가지고 계신가요? 예, 민의 동행은 그 뜻 그대로 의회와 도민들이 함께 길을 간다 이런 네. 뜻입니다. 도민 행복을 위해서 도의회가 도민과 함께 손을 맞잡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민의 동행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자, 일단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뭐 어느 때보다 많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또 제11대 충북도의회 출범하면서 전반기 의장도 맡으셨고 예. 해서 2018년을 보낸 그 소회랄까요? 소감이 예.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먼저 2018년은 저희 충청북도의회가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를 목표로 이제 그 11대 의회를 출범한 뜻깊은 한 해였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지난 지방선거 때 3선에 이렇게 당선이 됐고요. 또 곧이어서 도의회 의장으로 이렇게 선임이 돼서 네. 그 의장직을 수행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의회에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의회가 도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일단 의장님으로 모셨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또 한편으로 이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으로서 3선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네. 이것도 뭐 대단한 업적인데요. 당선 비결, 사실은 뭐 그때 당시보다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보실 때 더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비결이 더 확실치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비결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지금 되돌아보면은 지난 8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네. 말없이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호흡했던 것, 그것들이 평가를 해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가 속했던 그 더불어민주당이 지지도가 네. 높았었고요. 그런 그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촛불혁명, 촛불민심이 이렇게 그 의사를 결정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주민들께서 쌓인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민심을 투표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도내 유일하게 무투표 당선의 영광을 안겨주셨습니다. 네네. 그것도 제가 이제 말없이 지역에서 열심히 이렇게 활동했던 것을 평가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큰 보람을 느끼고 더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뭐 당의 지지도, 촛불 민심 네. 이렇게 좀 겸손하게 공을 네. 돌리셨습니다만 어쨌든 뭐 상당한 또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네.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11대 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새 한 6개월 정도가 벌써 지났습니다. 뭐 길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또 뭐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요 한데요. 일단 그간의 도의회 활동을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네, 그 지난해서부터 6개월간은 저희들의 앞만 보고 열심히 그냥 달려왔던 기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작년 6개월간 저희들이 도민들을 비롯한 각 주체들 간의 소통, 또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네. 또 의회 자체 내부의 개혁을 세 가지 이렇게 핵심 과제로 삼아서 열심히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소통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의원님들 간의 소통이 내부적인 소통이 우선이겠다 싶어서 전체 의원 간담회 또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예. 토론회 연찬회 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을 내부적으로 소통을 하고 서로 의사교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요. 네. 또 외부적으로는 이제 주민들과의 소통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둬서 주민들과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또 간담회나 토론회에 거쳐서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네.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하나 또 신경을 쓴 게 미래 세대 청소년들에 대한 의정 체험을 좀 활성화해보자 네네. 이렇게 해서 청소년 의회 교실 청소년들이 이제 의회를 방문해서 의정 활동을 보는 체험하는 의회 교실이 있고 예. 또 이제 저희 의원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청소년 대상으로 네네. 의회 교실을 연 것들 또 청소년 스피치왕 선발 대회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다양하게 이제 청소년들 대상으로 의정에 대한 체험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예. 또 두 번째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 기능 강화인데요. 네. 의회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의회가 다수당인데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네네. 도지사도 민주당 소속으로 과연 다수당에서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네. 이런 그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도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견제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회기가 열릴 때마다 정책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 또 토론 또 정책 방향의 설정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네. 당초에 외부에서 봤던 견제가 미흡할 것이라는 그런 그 걱정들을 불식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세 번째는 이제 의회 내부의 개혁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해외 연수의 부분이 굉장히 이제 전년도부터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됐었는데 예예. 우리 의회가 시작하자마자 이 부분 더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연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고요. 또 자신이 스스로 그 손방망이 처벌이라는 네. 그런 그 비판을 많이 받았던 그런 의원의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징계의 실효성을 이렇게 예. 높이는 방향으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또 이제 저희 의회에서 관심을 가졌던 그런 부분들은 지역 현안에 대한 그 해결 방안 모색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의회가 시작하자마자 소방병원이 혁신도시로 이렇게 유치할 수 있도록 건임을 채택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켰고요. 또 KTX 세종역 신설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저희들이 KTX 오송역 투기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이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또 역시 또 아쉬운 점도 지금 6개월이지만 네. 돌아보면 좀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11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했습니다만은 예. 그것들이 이제 도민들이나 외부에서 봐주시는 것들이 크게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대한 신뢰가 예. 예전에 이제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잃은 신뢰로 회복하기가 쉽지 않구나 네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11대 도의원들 초선의원들이 절반을 넘더군요. 그래서 예, 바깥에서도 뭐 새바람에 대한 기대도 있겠습니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지켜보셨는데 의원들에 대한 평가 어떻게 예. 하시겠어요? 지금 이제 그 우리 도의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21분이 초선 의원이십니다. 네네. 예, 그래서 60%가 넘죠. 예. 그런데 이제 초선 의원님들도 보면은 초선 의원님들 중에 절반 정도는 기초의회에서 시군의회에서 의정활동했던 경험을 가진 의원들이 네네. 계시고요. 그 중에 절반 정도가 또 이제 초선 의원이신데 그야말로 그분들은 이제 각 전문 영역에서 나름대로 전문적인 역량을 쌓으신 분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걱정을 했는데 초선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열정과 패기를 보여주셨다 지난 6개월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님 중심으로 해서
연찬회나 나름대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연구 활동도 역동적으로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신들이 부족하다고 싶은 경험과 그 실력을 이렇게 스스로 쌓는 그런 예.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또 나름대로 또 의회 내에서는 의원 연구 모임을 만들어서 예. 스스로 이렇게 특정 안건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연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 6개월간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우리 의회의 변화를 이끌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초선이지만 초선이 아닌 분들이 많았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난 10대 도의회와 비교하면 조금 전에도 이제 그 지형을 조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이제 이 소속당이 집행부와 같은 의원들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예, 거의 그렇습니다. 뭐 초선 의원 비율보다 훨씬 더 높게 한 28분 예. 정도가 지금 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여소야대가 아니라 뭐 여대야소인 형국인데요. 의회 관계는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까 이제 예. 그 부분은 이제 견제에 대한 부분을 예. 그래서 먼저 또 예. 충실히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예. 표현을 하셨는데요. 예. 그 지난 10대 의회는 그 다수당이 그 도지사와 다른 상대 당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11대 의회 들어와서는 이제 저희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도지사와 같은 당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견제의 부분에서 취약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대두가 됐었고요. 그런데 이제 10대 의회 당시에는 다수당인 그 새누리당이 그 소수당 의견을 존중하는 것보다는 힘으로 이렇게 밀어붙여서 예. 소수당과의 갈등을 많이 유발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사와 상대당인 지사와 정쟁을 계속 벌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다수당 내부에서는 그 의장 선거를 그 계기로 해서 서로 갈라졌습니다. 갈라져서 주류 비주류로 예. 의회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그 도민들 보기에 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같이 공동으로 상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반성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역지사지 심정으로 소수당에 대해서 배려하고 또 같이 가자 이렇게 권유드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같이 이렇게 모색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소수당에 대한 배려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역시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뭐 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에 대해서 좀 이제 10대 의회는 정쟁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예. 이제 그것도 보는 일부의 또 시각에 따라서는 예. 그것이 뭐 건전한 면에서의 어떤 비판, 감시가 예.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특히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지난 6개월 또 거쳐오셨는데 실제로 견제의 뭐 감시의 역할 충실히 잘 해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요? 예, 이제 그 작년에 정규회 때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죠.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했습니다. 예.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 볼 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핵심이고 또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을 의원님들께서 기울이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같은 당이고 또 이제 그 초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소 소홀할 거 아니냐 잘 되겠느냐 이런 이제 걱정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그 걱정하는 그 시각이 있다는 것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준비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철저히 하셨습니다. 예. 뭐 밤늦게까지 공부도 하시고 예. 일요일 날도 나와 휴일 날도 나와서 이렇게 해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또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그 의견도 듣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 네.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증을 하시고 하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행한 결과를 보면은 의원님들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서 현안 업무에 대해서 네. 굉장히 심도 있게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다 이렇게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특별하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과거의 경우 이제 호통을 치거나 네네.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정쟁, 예. 정쟁을 유발시키는 이제 그런 그 불필요한 그 논란들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 대신에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한 대안까지 이렇게 제시해 주면서 네. 이렇게 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그 행정관 사무감사의 기본 취지를 잘 살려주시지 않았겠느냐 않았느냐 이런 평가가 이제 도의회 내부 내외부의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예. 한편으로 또 많은 도민들께 지난해 지방의회와 관련된 뉴스를 꼽아달라 그러면 역시 또 많은 분들이 의정비 인상 문제를 아마 기억들을 많이 하실 예. 것 같습니다. 도의회의 경우에는 이제 의정비 인상률 2.6% 예. 이게 이제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맞춰져서 이제 확장이 됐습니다만 어떻게 솔직히 좀 만족을 하시나요? 예. 어떻게 예. 아쉬움은 없으셨는지? 예. 예. 저희들은 그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저희들이 의견을 내는 것보다는 그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네.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 이런 그 의원님들의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하기로 이제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2.6% 공무원 급여 인상분이죠. 그걸 예. 이제 그 반영을 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저희들이 지난해 최종적으로 이제 그 조례에 반영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의회가 신뢰를 못 받기 때문이죠. 네네. 도민들부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성을 하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 이제 노력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의회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한 질책을 해주시고 더불어 같이 격려해 주실 분 같이 질책과 더불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정비 인상이 부분도 이렇게 그 현행 도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을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차원으로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우리 그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조금 전에도 몇 개월 동안의 심의 과정에서의 논란을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표현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이제 매번 의정비 인상 둘러싸고 이런 것들이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소모적인 논쟁 아니냐 이렇게 예, 좀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문제점은 뭐라고 보시나요? 예, 그 현행 의정비 제도의 문제점은 그 의정비 결정 구조 자체. 예. 제도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정비 결정은 지금 그 절차의 복잡성이 우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이제 의정비를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은 행안부에서 네. 지침을 내려주면은 예. 그 지침에 따라서 집행부 도나 시군에서 민간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예. 그 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그 를 심의해서 결정을 1차 결정을 하죠. 예. 1차 결정을 한 것을 도민들의 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예. 여론조사라든지 예. 공청회를 통해서 여론 의견을 듣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또 확정을 하고 네네. 확정이 되면 그것이 다시 의회로 넘어와서 예. 의회에서 조례를 통해서 반영하는 예. 그런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 또 두 번째는 그 비합리적인 심의 기준도 문제입니다. 예. 지금 제시되고 있는 그 적용되고 있는 그 심의 기준은 주민 수라든지 아니면 의정 활동 성과 그리고 재정 실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공무원 급여 인상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합리적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보더라도 그것을 계량화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성과가 지금 내가 받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아니고 지난 대에
활동했던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의원들의 급여 수준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치단체의 재정능력도 반영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보면 의원들의 그 의정비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낮습니다. 그렇게 비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고요. 예. 또 재정능력을 반영을 하라고 한다면은 공무원 급여도 재정력이 높은 자치단체는 더 많이 줘야 되고 예. 재정력이 낮은 자치단체는 더 적게 줘야 되는 이런 그 논리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네네. 합리적인 것이 아니죠.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좀 어쨌든 보완해 나가거나 차후에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이제 의정비 결정 구조가 복잡하다는 말씀을 처음에 예. 먼저 주셔서 사실 의견 행안부에서 범위를 주고 예. 심의위원회에서 그 범위 안에서 정하고 주민들 예. 피드백을 받아서 결정한다. 이게 사실 의견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만은 않기도 하거든요. 사실 예. 어떤 점이 개선이 돼야 되나요? 그러면 매년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그 행안부가 통제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행정안전부가 주민 통제를 하는 것이죠. 주민들을 통해서 통제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행안부는 자율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율성이라는 예. 말로 포장을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 매번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도민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예. 급여 체계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어떤 그 범위 자를 내려오는 것 자체가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런 그 의사결정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예.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그 어떻게 하더라도 이런 의사결정 구조 내에서 하에서는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 이런 부분에서 합리적이지 않고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심의 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천적으로 합리성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예. 제대로 이렇게 합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은 예. 우리가 그 급여에 대한 보수 체계를 만들어서 그것을 공무원 급여 인상분이라든지 그 공무원 급여와 동일시하게 연동시키면은 논란 버릴 것도 없이 매년 그 수준만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지금 그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다 그 지방직 정무직 공무원이거든요. 지방의원도 마찬가지로 정무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별도의 급여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데 지방의원만 그런 체계가 없고요. 예, 예.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국회의원도 이제 국가직 정무직인데 그분들은 또 별도의 보수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유독 이제 그 지방의원만 이렇게 별도의 급여 체계 없이 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심의해서 결정해라 예, 예. 이렇게 그 해놓으니까 매번 이렇게 그 갈등과 논란과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또 지방의회의 그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나쁜 작용을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의정비 인상 문제 나올 때 또 동시에 거론되는 것이 역시 또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을 때 이제 아마 신뢰가 좀 적지 않겠느냐라는 예. 표현 쓰셨는데 그 신뢰 관련된 문제가 아마 겸직 관련된 얘기가 예.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의원들의 겸직. 예. 이건 시민단체도 좀 많이 이제 지적하는 사안인데요. 예.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갖고 계신가요? 의원들의 겸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충북도 의원들의 경우도 겸직을 하고 있는 경우는 30% 정도 미만입니다. 30%도 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이런 그 겸직 결과 프로테지가 나왔느냐 하면 현행법상 모든 그 직책을 맡고 있는 것은 신고를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원들에 대해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영리 목적으로 겸직을 하든 그렇지 않고 비영리 목적으로 겸직을 하든 상관없이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민주평화통일자문위 위원 이런 게 이제
의원들은 많이 그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돼 있어도 신고를 합니다. 하는데 예. 그것도 겸직으로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는 저희 궁극적으로 지방의원들의 겸직은 금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겸직 금시하면서 영리를 위한 그 겸직 금지하고 대신 이제 의정비를 좀 현실화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겸직을 예. 허용하지 않고 있고 이제 나름대로 그 의정비 활동비를 현실화해서 거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 지방의원들도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예. 겸직을 막아야 되고 그 대신 의정비를 현실화해서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처음에 그 내부 개혁과 관련해서도 이제 좋았던 평가 중에 하나 이제 해외 연수 부분. 이제 출범 초기에 떠난 교육위원회 연수가 이제 뭐 긍정적인 평가를 받긴 했습니다만 원래 그 전에 워낙 말도 많았던 예, 것이 이제 지방의회 해외 연수였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예천군 의회가 좀 안 예, 좋은 모습을 보여서 많은 질타를 좀 받고 있는데요. 해외 연수 앞으로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의회에서도 그 전 의회 때 여러 가지 그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11대 의회로 들어서면서 해외 연수를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에 따라서 그 토론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해서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 그 의견을 다 종합해서 개선 방안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개선 방안을 보면은 이제 철저한 사전 준비를 예. 이제 의무화하도록 했고요. 또 심사도 강화하고 또 연수 후에 돌아와서 평가 보고회도 강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 개선안에 따라서 교육위원회가 작년도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예. 교육위원회 연수는 그 기존에 여행사에 이렇게 전적으로 맡기던 예. 그런 방식에 이제 벗어나서 의원님들이 연수 계획을 짜고 또 이제 그 방문 기간도 이렇게 나름대로 설정을 하고 또 현지에 가서는 대중교통수단을 직접 또 버스를 자신들이 운전하면서 예. 찾아다닐 곳을 찾아다니고 또 이제 그 현장에서 연수하는 것들을 매일 SNS를 통해서 일일 보고를 해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알렸습니다. 이런 연수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알려지면서 예. 좀 모범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언론에서도 이제 취재를 오시기도 하고 예. 또 다른 시도 의회에서도 이렇게 벤치마킹하러 이렇게 오시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난번에 했던 그런 연수 방식들이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또 나름대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전에 제기됐던 문제점들이 많은 부분이 이제 개선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또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또 즉시 개선해 나갈 생각을 예. 갖고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 해외 연수가 연수답다면 예. 도의회 역량 강화에 정말 도움이 된다면 뭐라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이제 해외 연수의 부분은 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반면에 시민사회단체 또 계속해서 좀 부딪혔던 부분 사안도 있습니다. 바로 도의회 재량 사업비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 이걸 뭐 여전히 뭐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좀 폐지를 촉구하고 예. 있는 목소리이긴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과거에는 그 의원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했었습니다만은 예. 지금은 이제 의원들이 재량권이 있는 재량사업비는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예. 그 현재는 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이제 이렇게 그 의회정 활동을 하면서 지역 현안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수건 사업 요청을 받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건의를 하면은 그 예산 건의가 다른 예산처럼 절차를 다른 예산들이 거치는 절차처럼 쭉 이렇게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예. 이제 반영되거나 반영되지 않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그 읍면동을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하고요. 예. 또 이제 읍면동에서 이것들이 괜찮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시군에 이제 건의를 하게 되죠. 시군에서는 또 이제 또 도에
관련 부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관련 부서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은 이제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하는 그런 그 방식이죠. 예. 그래서 이 절차를 보면은 다른 일반 예산처럼 타당성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적합성 또 다른 그 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전적으로 이렇게 같이 평가를 받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렇게 예산 그 지역 그의 수건 사업 건의를 하는 것 뿐이지 절차는 다 똑같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과거에 문제가 됐던 그 비판을 받았던 민간 이전 사업, 네네. 민간 부분에 이렇게 예. 투자했던 그런 사업들은 이제 차단을 했습니다. 예. 차단을 했고 막았고 그런 부분 안 된다 이렇게 막았고 공공 부분에서 집행하는 공공 투자 사업에만 한정된다, 고금만 한정된다. 이 부분은 어디서든지 해야 되거든요. 도가 하든지 시군에서 하든지 예. 그런 사업들은 다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이제 그 지금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이제 저희들이 고려하거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것들이 이제 예산이나 정책 반영에서의 투명성, 그리고 형평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하고 좀 더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과제들, 그런 그 과제에 대한 질책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에서 더욱 더 저희들이 그 예.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작년 얘기 하나만 더 좀 여쭙겠습니다. 예. 이제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이 이제 도와 교육청이 좀 갈등을 빚어오다가 예.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 중재가 있었다고 하는데 예. 뭐 그 예. 과정이 어땠는지 또 향후에도 이런 갈등이 좀 소모적으로 있지 않고 근본적으로 이 개선이 좀 되려면 어떤 예. 부분들이 좀 채워져야 될지 말씀해 주시죠. 교육청과 도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습니다만은 네. 결국에는 타협안을 마련하지 못했죠. 그래서 서로 다른 그 예산안을 저희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예. 그때부터 이제 저희 도의회가 공을 넘겨받은 이제 그런 형국이 됐는데요. 저희 도의회에서는 양 기관에서 어떻게든 타협안을 만들어 주시라. 예. 이것이 그 우리 그 백년대계 우리 그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니까 한 발짝씩 양보를 하시더라도 타협안을 만들어서 제시해 주십사 이렇게 호소를 많이 드렸고요. 또 저희들 예결특위에서도 이렇게 타협안이 만들어 오지 않으시면은 전체 예산을 예, 예. 심사를 보이콧하겠다 이런 그 언포까지 이렇게 제시하면서 예. 타협안 마련 촉구했습니다.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제 우리 그 예결위가 의사결정하기 전에 타협안이 마련돼서 예, 예. 도와 교육청 저희 의회가 이렇게 그 서명을 합의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저희 도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지역 내 기관들이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그때 이제 그 중재자 협의를 촉구하는 그런 그 역할도 저희 의회의 몫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협의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다행 좋겠지만은 예. 그렇지 않더라도 의견이 상충될 때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중재자 협력자의 역할을 이렇게 잘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올해 또 의정에 대해서 좀 함께 이제는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루두루 다 모든 부분들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만 의정 운영 큰 틀의 어떤 방향성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특별히 어디에 좀 주안점을 두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운영 방침을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네. 첫 번째가 이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감시와 견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타이틀을 목표를 정했고요. 사실 감시와 견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예. 의회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우리 의회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견제 감시를 통해서 우리 그 도민들의 행복 수준을 높이는 네.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 현안 해결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우리 의회가 견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그 도내에는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세종역
그 문제라든지 네. 또 이제 그 충북선 고속전철화 예. 문제, 예타면제 문제, 또 강우축 개발의 국가 계획 반영 문제 예.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그 지역 현안과 도정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잘 추진되지 않는 경우에 그 원인을 분석해서 그것도 올바른 방향을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의정 활동입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반영해서 예산과 정책으로 이렇게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이제 그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예. 민생 문제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그 해결책이 있는지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그 의견들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도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이제 더 도민들 곁으로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는 네. 의정활동 운영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그중에서 또 더 주안점을 좀 두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예, 저희들이 그 여태까지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은 이제 현장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서로 다른 정책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장을 좀 더 많이 확인해야 되겠다. 네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요구, 현장 주민들의 욕구가 도정의 정책으로 반영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느냐. 또 한 가지는 집행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느냐. 결과가 피드백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의회 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야 보이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중요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과 예. 그런 공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의회가 개원되면은 무조건 현장을 가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그 의견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 이제 큰 틀의 운영 방향을 들어보면서 이제 현장 중심 특히 이제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좀 보이셨는데 민생 문제하면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또 경제가 예, 가장 그렇습니다. 생각이 납니다. 특히 예. 뭐 청년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는 예. 뭐 여전히 쉽게 풀리지 않는 뭐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계획 갖고 계세요? 예, 그 청년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네. 또 우리가 우리 국가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도 입장에서도 우리 도가 해야 될 몫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예. 저희 도의회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방향을 같이 모색하는 그런 동반자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아직까지 그 미개척 분야로 생각되는 농업 부분에 대한 청년 일자리 또 농업 분야에 대한 청년 사업 아이템 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청년 농업인들을 이렇게 육성하는 그런 것들로 청년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 농업 육성인을 위한 조례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농업 부분의 청년들이 예. 이렇게 들어오는 그래서 일자리를 가지고 농업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서 또 경제를 또 청년 그 인력들이 농업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선순환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그 생각들을 좀 갖고 있고요. 예. 또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과 지역 그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서민경제의 부분이 일자리와 밀접하게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이제 활성화시키고 좀 더 짜임새 있게 미스매칭된 분야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더 많이 여쭙고 싶은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쉬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범 초기부터 이제 소통 강조하셨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제 올해 의회 슬로건도 역시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이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도민들과의 소통, 이제 앞으로 또 특히 민생 관련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겠다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올 한 해 어떻게 하실지 이제 궁금해지네요. 예. 예, 그 도의회가 우리 그 도민들의 민의 전당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도민들과 소통해야 되는 건 뭐 기본적인 그 방식이고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민들과 소통 방식은 이제 저희들이 먼저 도민들을 찾아가는 것이 되겠죠. 이제 그 민생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도민들을 만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그 토론회나 현장 토론회나 간담회를 좀 더 많이 개최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요. 또 그 수렴된 의견들을 정책으로 이렇게 반영할 수 있게 이게 선순환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통은 이제 의회의 의정 활동을 도민들에게 이렇게 제공하는 방식, 저희들이 찾아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의원님 주민들이 저희들이 그 활동을 이제 공유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의정 활동을 이제 TV와 인터넷으로 좀 생중계하고 있고요. 또 그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의회 교실이라든지. 찾아가는 의회 교실 또 의정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더 많이 개방해서 의회로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그 방법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별 출결석 현황이라든지 질의응답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오픈해서 도민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잘 이렇게 갖춰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긴 시간 뭐 두루두루 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많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이제 도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 저희 도의회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은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올해는 그간의 경험을 겨울 삼아서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님과 오늘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의장님이 말씀하신 신년 화두처럼 도민과 의회가 함께 갈 수 있는 사회 또 한 해 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의회 기본에 충실한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한 해 동안 자리매김하기를 다시 한번 좀 바라겠습니다. MBC 충북 신년 특별대담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